힘들어?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오늘 송이 산행 왔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송이 산행을 왔는데 꾹이 운이 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막둥이가 아직도 보이지가 않네요. 지형이 좀 험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막내라고 해도 산을 워낙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 잃은 거 아니야, 자? 하긴 뭐 길도 없다마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난 막내 일로 못 내려와. 아, 그건 아니다. 비슷하네. 비슷해. 여기가 첫 번째 구강 자리인데 여기서 대물을 작년에 채취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뭐 고개 내밀고 있는 것조차도 안 보여. 에이. 작년보다 늦게까지 덥긴 더웠나 봅니다. 야, 이게 채취하는 흔적도 없고 올라오는 흔적도 없어요. 야, 원래 오늘이 23일인가? 지난달에도 지난해 9월 23일에 와서 여기서 대물을 켰는데 하긴 오늘 올해 추석 날짜가 말일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막둥아, 밑에 내려다 보면 현기증 난다. 지팡이 던지고. 야, 막둥이는 여기 처음이니까 조심해라. 여기 처음이니까 조심하라고. 무릎아 까졌어? 그래, 약간 뒤로 돌아서 내려와야 돼. 안 그러면 앞으로는 못 내려와. 야, 뛰지 마, 거기서, 이씨. 또 던져. 강은 산악회도 아니잖아, 산악회. 뭐가 날라다녀? 웬만하면은 내릴 때 그래, 뒤로 돌아와야 돼. 똑바로 내려서 가방이 걸려서 앞으로 거꾸로 진다니까. 삼형제가 험난한 길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인데 작년하고 비교를 했더니 사람 소리가 들리네요. 한 20일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 작년에. 추석이. 그래서 여기도 아마 추석이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구강 자리 아주 깨끗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있어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봤어? 근데 야, 왜 이래 찢어졌어? 벌레 먹었다. 예. 벌레 먹었네. 괜찮아. 빈져 오래됐어. 아이고, 라이터는 왜 얹으실까? 구경 축하해. 이제 한 송이 봐서 어떻게 삼형제인데 한 송이씩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열심히 찾아봅시다. 참 큰일이야, 큰일. 안 피면 몰라? 아휴, 씨, 아이, 큰일이다. 송이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대 송이 산행에 데리고 왔으니 저런 씨, 아유 참. 피어야 송이라고 참. 안 핀 거는 구분을 못한다는 우리 막둥이 큰일입니다 진짜. 아. 아,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능이를 다 봅니다. 야, 해발 895m입니다. 다 썩었네, 다 썩었어. 야, 이걸 무엇에다 쓰나 이런. 씨, 완전 망했네, 망했어. 에이, 어휴, 탱글탱글하네. 뭐 다 죽은, 아이고, 문드러진 게 아니구나. 생긴 게 이런 거구나. 아이고야. 아이고. 거기 내려갔다가 올라올 자신이 없어. 안 내려와도 돼. 능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딸 거 아니야. 여기 참나무 숲이 아니 괜찮아. 조금 둘러보고 올라갈게. 자, 능이입니다. 주변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오네요. 야, 제가 여기 또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사실 제가 여길 내려오게 된 이유가 조후에 돌멩에서 내려다보다가 무전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려왔다가 보게 됐거든요. 앞서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능이인데 얘는 못 내린지 상태가 아주 안 좋으네요. 뭐 올라올든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허,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곳에서 능이가 있다니 참. 야, 지금 해발 900m인데 덫이 있어요. 야, 이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야산에서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것 같아. 이거 뭐 묶여있는 게 없었던 거 보니까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 아유, 고생 많이 했겠다. 야, 능이가 또 이렇게 한 꼬다리, 두 꼬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능이가 나긴 나는가 보네. 아, 이것도 뭐 다 컸어요. 다 큰 거기 때문에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게게, 어중간합니다. 딱 손바닥만 하네. 이제 다시 올 일이 없으니 뭐 데려가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산을 다 내려왔어.
영상은 여기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뭐 겨우 능이 두 꼬다리 송이 한 꼬다리 한 송이 안타깝지만은 이만 여기서 쫑 내야 되겠어요. 막둥이는 힘들어서 중간에서 길 찾아 내려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